135 스피드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NH농협증권 강릉 지점의 허영진 대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현재 2020선에 걸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적정 주식 비중과 함께 지지선도 확인해 주시죠. 예, 금일 코스피 지수 저항선은 2040포인트 선, 그리고 지지선은 2020포인트 선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주식 비중은 50% 이하로 좀 유지하면서 보유 현금을 활용한 매매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일 코스피의 경우 뭐 전일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인해서 급등이 좀 이루어진 뒤에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속도 조절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현상의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고,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환율 하락과 그리고 뱅가드 자금의 이탈 우려, 그리고 미국 부채 상환 협상 등의 그 시장 변동성 요인은 좀 남아있다고 고려하고, 그리고 상승에 따른 이격 부담감을 고려했을 때, 저점 매수의 종목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해 가더라도, 상승으로 인해서 손실이 축소된 종목의 경우는 현금화 대응을 좀 해나가면서 종목 교체의 기회로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상승에 따른 속도 조절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지난주 목요일에 제시가 됐던 스피드 관심주 수익률 점검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다원시스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7,140원이었고요.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7,180원까지 올랐습니다. 0.56%대 현재 플러스권 수익률 기록하고 계신데, 보유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다원시스의 경우 핵융합 발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천 이후에 큰 변동성 없이 횡보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금일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현금화 박스권 상단 가격대인 7,200원 가격대 돌파 여부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돌파 시에는 전고점 라인인 7,700원까지 뭐 단기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인데요. 따라서 뭐 11선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홀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 6,98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해보자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스피드 관심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선택해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예, 금일은 휴맥스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휴맥스는 국내 1위의 그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업체로 케이블과 위성방송 그리고 IPTV에 이어서 그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반 영업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점진적인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의 경우는 연내 연중 최고 실적을 좀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톱박스 시장의 경우는 연선 성장률이 한5% 내외인 점과, 그리고 유럽 비중 상승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큰 폭의 올해 실적 성장세가 좀 기대된다는 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재 셋톱박스 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좀 진행 중인데요. 해외 셋톱박스 업체들과 국내 경쟁사들의 부진이 좀 지속되면서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력과 양호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게 기회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현재 뭐 PBR 0.6배 수준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 만큼 자산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됐다고 볼수 있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 또한 양호하게 좀 유입되는 모습 긍정적이기 때문에요. 현구간 매매 접근을 좀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휴맥스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매수하면서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현재가입니다. 1,900원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3%, 손절 라인 역시 종가상 3%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관심주 휴맥스까지 들어봤습니다. NH농협증권의 허영진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